늦네. 그냥 갈래. 우진 오빠 오면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줘. 조금만 더 기다려. 오빠가 놀아줄게. 뭐하고 놀아줄 건데? 쎄쎄쎄. 오빠도 바쁜데 뭐. 안녕. 아, 정말 가려고? 기다렸다 가지. 그래, 밤길 조심해, 선미야. 수고해, 오빠. 안녕. 꿈 안녕. 잘 거. 아니, 이것이 지금 영미하고 단둘이 있다, 이거지. 응? 야, 김우진! 너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는 거야? 아이, 또왜또 그래? 다 왔어. 선미가? 알았어. 준모 오빠? 둘이 같이 있다가 아주 야단이다. 이렇게 팔짱까지 끼고 있는 거 알면 난리 나겠다? 너 가만 보니까 장난기가 보통이 아니구나. 왜? 오빠 나 눈에 뭐 들어왔나 봐. 어디 어디 봐봐. 들어갔지?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두워서. 아픈데? 그래? 잠깐만. 아파. 여자가 거울 보는 장면을 사람들이 왜 많이 찍는지 알겠다. 왜? 예뻐? 이쁘다. 나중에 내가 오빠 모델 해줄게. 진짜지? 응? 아, 아파. 아직 안 빠졌나 봐. 왜? 어때? 됐다. 시원해? 빠졌다. 시원해. 들어가자. 시원해. 참, 오빠 방송사에 선미 자리도 꼭 알아봐줘야 된다. 그래, 알았어. 꼭. 빨리 와. 오빠 나야 선미. 오피스텔 앞이니까 잠깐 나와. 오빠 혼자만.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래? 내가 선달 아저씨한테 아르바이트 부탁하는 소리 못 들었어? 귀 막고 있었어? 어떻게 영미한테 전화할 수가 있냐고. 너보다 영미가 더 급하잖아.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한 건데? 영미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면 오빠 그 사람한테 전화했겠네. 그럼 오빠 그렇게 마음 좋아? 너 아르바이트 안 하면 등록금 없니? 아르바이트 안 하면 당장 어렵냐고. 아니잖아. 불쌍하다는 게 무기가 될 수도 있구나. 오늘 처음 알았어. 선미야, 아까 오빠랑 영미랑 걸어오는 거 봤어. 아주 보기 좋던데. 팔짱도 끼고. 오빠 영미 스타일 좋아했던 거야?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무표정했었어? 그런 거 아니야. 너 오늘 왜 이러니? 특별히 누구 좋아하고 그런 거 없어. 알잖아, 내가 지금 뭐에 열중해 있는지. 카메라 말고 관심 없어. 그냥 선달 아저씨가 지리산 보조 원하신다길래 갔는데 테이프 리바한 자리가 났잖아. 너보다 영미가 급하겠다 싶어 전화한 게 시작이고 끝이야. 속상하단 말이야. 나 모르게 그 작업실에서 지냈다는 것도 걔에 대해서 꺼름직하고 산뜻한 감정 가질 수가 없는데 오빠까지 이러니까 나 정말 혼란스럽고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. 전미야, 오빠 정말 몰라? 내가 오빠한테 어떤 마음인지. 오빠 옆에서 내가 계속 쭉 늦었다. 너 오늘 작업해야 돼. 가자, 바래다 줄게. I'm on for my dreams. I'm on for my wasted life. While I know that I'll survive alone. My heart is low. My heart is so low. 'Cause
only a woman's heart can be. It's only